1 정도 야 그게 좀 가벼워요. 얘는 배터리가 저기가 아니어서 이제 배터리 교환식이 아니어서 좀 가볍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받아서 돈 좀 썼습니다. 네. 자, 2를 옮겨가지고 자 그래서 거의 새 거 같은 거. 그렇게도 뭐 새 거 같은 거 일단 언박싱 비슷하게 해봅니다. 이렇게 들어있고 거의 뭐 애플은 진짜 예술품을 C타입 라이트닝 단자를 쓰기 때문에 이런 USB 이런 게 USB 허브 랜선 들어있는 허브도 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밑에 랜선 알리에서 케이블을 사가지고 일반 하드디스크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뽑은 거를 집어넣어서 제가 잠깐 쓰고 있습니다. 이게 참고로 가드레 있는 멀티 그냥 전부 다 되는 거예요. 11인1이라고 적혀있잖아요. 전부 다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11인1이라고 그래가지고 C타입 허브를 기본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가지고 있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 펴면 거치대가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. 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걸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 패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. 자 이제 화면이 좀 보이나요? 자 보입니까? 제가 좀 비치네요. 옆으로 좀 돌리고 싶은데. 네. 짠. 5,000원 정도? 뭐 하여튼 3달러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. 고무 패드가 여기하고 밑에하고 있어서 딱 이렇게 붙어서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네요. 어느 정도 고정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힘이 있고 그러진 않아. 넘어가려고 그러나. 그냥 15인치한테는 약간 좀 버거웠네. 약간 조금. 왜냐면 클램실 모드로 완전히 덮어두면 키보드 쪽으로 올라오는 열이 이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에도 이제 맥북 특히나 이 인텔 맥북 같은 경우 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쯤 벌려서 보입니까? 반쯤 벌려서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반쯤 벌려서 이렇게 쑥 얹어놓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C타입이니까 일단 봅시다. 얘를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올려볼게요. 자, 올리고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데 한번 더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일단 연결했고 자 노트북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PC가 지금은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클램쉘 모드로 실행을 해봅니다. 아 이렇게 되면 안되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용도로 하겠습니다.